안녕하세요, 범쌤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바로 휴대폰 유심칩이죠. 유심에는 통신사 가입자를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유심을 장착해야만 통신사 기지국과 연결돼 통화나 문자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유심칩을 복사해서 수억 원의 돈을 빼갔다는 피해 사례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범죄 수법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앞으로도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 뒤 다시 휴대폰이 재부팅되면서 원래대로 작동은 됐지만 단말기가 변경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넘겼는데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A씨의 SNS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30년치 퇴직금 2억 6천만 원의 가상화폐를 모두 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심 정보를 몰래 훔치는 피해 의심 사례가 최근 30~40건 발생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약 4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 KT 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심칩을 복사하려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신사에서 유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악성 앱으로 인한 유출인지 등등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의 반응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모두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최근 이런 증상을 겪었다라는 분들은 꼭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현상을 겪었고, 단말기가 변경되었다 라는 알림을 받은 뒤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단말기 변경 알림도 거주지와 전혀 무관한 지역에서 발생했고, 복사된 유심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피해자의 통신이 잠시 끊어지기 때문에 주로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유심칩 복사만으로 이런 범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를 활용해서 피해자의 휴대폰 정보나 문자로 본인 인증 등을 통해 범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수법으로 유심 정보를 빼내는지 아직 경찰 측에서 밝혀진 게 없어서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도 충분히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KT 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휴대폰 설정 하나를 준비해봤는데, 바로 유심칩 보안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내 유심칩에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누군가가 내 유심을 빼갔을 때 그 유심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설정이니까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경우는 휴대폰 설정 메뉴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조금 내리다 보면 생체 인식 및 보안이라는 곳이 보이는데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맨 하단으로 내려서 기타 보안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화면에서 맨 위 상단에 심카드 잠금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유심카드 잠금 설정이 뭐냐면, 내가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설정한 유심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걸리는 설정이고, 그 아래 다른 유심 사용 제한 설정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그 휴대폰에 다른 사람의 유심을 넣었을 때 비밀번호 인증을 거쳐야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이에요. 저는 유심카드 잠금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핀 비밀번호는 첫 사용 시 이렇게 숫자 0000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설정하고 나서 핀 비밀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실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새로 바꾼 핀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보안 확인차 유심 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핀 번호를 잊어버리거나 3회 잘못 입력하면 타인이 접근한 줄 알고 그 순간 락이 걸리는데요. 이걸 풀려면 유심을 처음 샀을 때 카드에 적혀있는 PUK 코드를 입력해야 잠금을 풀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락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 PUK 코드를 모른다 라는 분들은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풀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유심칩 비밀번호 잠금 설정은 내 유심칩을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빼가서 복사하는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범죄의 경우는
어디서 유심칩의 고유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이나 헬스장 등에서도 유심칩을 훔쳐서 소액 결제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PIN 비밀번호를 설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고, 최근에도 영상으로 안내해드렸듯이 중국 앱 또는 의심가는 앱 설치,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 클릭 등 개인정보를 쉽게 유출당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